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재능은 한계가 있지만 노력엔 한계가 없다. 앨버트 아인슈타인. 감사 스마일도 재능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제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많은 분들, 모든 분들께 노력을 꾸준하게 하면 작은 성공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신분당선 석부 연장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분당선 전체 노선도입니다. 이 신분당선 전체 노선도를 갖다가 보면서 저는 신분당선 석부 연장 된다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스원에 정현주 권혜정 기자님의 기사, 김미경 은평구청장님이 신분당선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니까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헤드라인 뉴스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최근에 그 신분당 석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뉴스를 갖다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요즘에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신분당 석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련도 순으로 보니까, 이 뉴스원의 기사가 가장 먼저 떠 있고요. 윤석열 리터 1년 신분당 석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조용합니다. 뭐, 예타 결과가 이제 뭐 7월 말에 나온다, 8월 달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만 있고, 언론에서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뭐, 저는 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뭐, 서북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무위키에 이 삼성 연장에서, 원래는 삼성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용산역에서 인천국제공항철도와의 직계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직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이제 신분당선의 북쪽 연장을 정말 용산에서 끊지 않고 더 위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은평 뉴타운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갖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광역 교통망이 조금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건상 보다 보니까 삼성까지 연장을 갖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밀히 따지면 삼성은 얻어걸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삼성은 운이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정부에서 서울시 발표에 대해서 정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용산 강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가져오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래편에 보시게 되면 용산까지도 가는 게 아니라 동빙고에서 녹사평을 해가지고 시청 광화문 경복궁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노선을 갖다가 최초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기 민자 통과 아니고 강남에서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자로 이렇게 지금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 19.4km로 해서 이제 삼천국가철도망에서 이제 이게 진행됐었는데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GTX-A 선로를 갖다 공유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예타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4차 국가철도망으로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19.4km로 했었던 게 것이 이제 폐기가 되고 다시 이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20.4km로 해서 삼송이 종점이 아닌 신원동까지 꼬리를 갖다가 올려서 이제 회차지까지 만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19.4km로 해서 했었을 때 BC 값이 0.86으로 일보다 좀 작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완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조만간 AHP 결과부터 시작해가지고 BC 값이 이제 예타 결과가 늦어도 8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2018년도에 어떻게 됐었고 19년도에 어떻게 됐었고 쭉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2020년 9월 달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획재정부한테 광복횡단선과 신분당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결단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때 12월 30일 날 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는 신분당 석부 연장 노선이 동빙고에서 삼성과 북선전철 노선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타 통과가 또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신분 당선 석부 연장은 예타를 면제를 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미경 은평구청장님이 또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 12월에 8차 재정사업평가회의를 열어서 신분 당선 석부 연장 사업을 다시 예타 조상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2월 28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신분 당선 광고 홈회실 연장 구간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고, 발표자를 통해서 석부 연장을 포함한 신분당선 전체 노선도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삼송 용산 구간이 지금 이제 19.4km로 지금 되어 있고, 삼송이 종점이 아니라 신원동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거장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예상 정거장까지도 이렇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타를 진행하는 도중에 뭐 정거장이 개수가 더 줄을 수도 있고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삼성까지의 회차지를 갖다 생각을 했다가, 회차지가 아닌 차량 기지를 갖다 생각한다고 하면 역의 개수는 그렇게 줄진 않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계획으로 해서 예타 결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1월 달에 이제 KDI에서 신분당 석부 연장에 대한 예타 조사에 대한 용구 참여 모집 공고를 냈고, 이 공고를 통해서 서울시가 실시한 사전조사에서는 B씨가 0.94로 1보다 높지는 않았지만 AHP가 0.5만 넘게 되면 더 좋기 때문에 B씨 값이 1이 안 되더라도 AHP가 0.5보다 같거나 높으면 충분히 예타 통과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10개 정거장 규모로 추진됨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제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10개 정거장이 어딘지 다 지금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2월 달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실시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신분당 석부 연장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언급되었는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고를 통해서 현재 신사역에서 용산을 거쳐서 은평 뉴타운과 삼성지구 신원동으로 가는 노선으로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이라 밝혔다. 또 이는 향후에 파주시의 조리금천선과 연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또 향후에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당선 지금 석부 연장에 이런 지금까지 이런 역사 히스토리를 갖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용산까지 연결을 했는데, 용산까지 연결을 했고 용산에서 삼성까지 구간을 갖다 연결을 안 할 일이 저는 없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을 얻어올린 거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삼성역까지 연장이 되고 또 삼성역 신원로가 연장이 되게 되면 파주 금천까지도 연결이 되고 더 나가서 3호선으로 환승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일산 동부 서구라든지 또 파주에 계시는 분들이나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정말 신분당선의 이런 파급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원의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따라서 교통망이 확충이 필요하고 2025년 착공 혁신파크 시에서 세부 계획도 조속히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 신분당 석부 연장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 이 헤드라인에 제가 꼭 이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신분당 석부 연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하게 지금 수도권에 있는 GTS-A뿐만 아니라 B, C, D, E, F까지도 광역 교통망을 갖다가 말 그대로 전역이 있는 삶, 교통의 불평등을 갖다가 해소하고 서울로 집중이 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1기와 3기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도시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뭐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GTX-A 개통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등으로 해서 늘어날 교통 수요가 대처를 해야 되고, 제가 통일로를 은평구에서 보게 되면 왕복 6차선이긴 하지만 버스 전용차선을 빼면 4차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만간 예를 들어서 가련동이라든지 불광동이라든지 대조에 있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되는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통일로가 주차장이 되거든요. 통일로를 갖다가 주차장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용평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자차로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그다음에 광역교통망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GTX-A하고 신분당사랑 같은 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되지만, GTX-A는 동탄으로 가고, 신분당사는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완전 다른 노선이다. 그리고 GTX-A 같은 경우에는 정거장이 많지가 않고, 또 환승하는 데 있어서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신분당선은 언평구에서도 정말 원하는 사업이고, 특히 고양시 삼송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110만에 있는 고양시 전 인구 전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파주 의정부 양주에 있는 분들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강주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신분당 사업부 연장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기간 표류 중에 사실입니다. 근데 서울시가 재차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6월 달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보완 자료 계속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신분당선 종점, 신원동 쪽에 이제 회차지를 생각했다가 차량 기지를 갖다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더 증가를 했고, 이 예산을 갖다 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김미영 은평구청장님도 계속해서 신분당 사업부 연장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만약에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타 면제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은평구의 국회의원들께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뭐 인터뷰 내용은 뭐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니까 은평구 최고의 핫플레이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공간과 여러 거점을 연계시켜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은평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중 하나를 꼽자면 국내 유일의 한문화 체험특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은평구하고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북한산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은평구타운 쪽으로 있는 창릉천을 통합하천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은평구랑도 같이 연계해서 또이 한옥마을과 한옥문화체험, 그리고 서운운과 서삼릉, 그리고 이제 고궁박물관, 한국고궁박물관도 이제 고양시의 삼송 언흥역 쪽에 이 수장구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해서 문화관광 벨트로 해서 은평구랑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서울시 같은 경우 불광역 옆쪽에 혁신파크 부지가 또 랜드마크 타워를 포함해가지고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산하 캠퍼스 등도 조성되기 때문에, 은평구라든지 고양시 덕양구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협업을 해서 좋은 시너지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아직 대곡소사선이 개통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대곡소사선이 이제 한 보름이 있으면 개통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분당 서부 연장도, 그리고 또 고양 은평선, 또 이제 고양 은평선도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올 텐데, 고양시에 이제 여러 가지의 호재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신분당 서부 연장이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 앞으로 또 미래를 갖다가 또 바꿔 줄수 있는 아주 큰 그런 노선의 그런 노선이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신분당 서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된다라고 이제 유일하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뭐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지만, 감사스마일은 신분당 서부 연장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북부에 있는 300만 시민들의 그런 경기남도 쪽이나 아니면 강남 쪽에 있는, 그리고 강북과 또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우리 교통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분당 서부 연장은 꼭 돼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님 포함해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많은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정말 언론에서는 너무너무 조용하고,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또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지도 보시게 되면 이 철도 교통 투자과에서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분당 서부 연장이 안될 사업이면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홈앤시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봉담까지도, 화성 봉담까지도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교 차량 기지 하나만 가지고 이걸 용산까지 홈앤시리까지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용산의 한남뉴타운이라든지 용산 유엔사 부지라든지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지금 개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산시대에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원하고 있고 또 고양시 더 나가서 서북부에 있는 300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예타 통과가 되기를 기원 드리고 응원을 하고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거운 주말인데 주말 행복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